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재산이 평균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오늘 관보를 통해 윤 대통령을 포함해 재산 공개자 184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습니다.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은 76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5억 2,595만 원이고 나머지는 김건희 여사 재산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공개 대상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 등입니다.